베토벤이요? 양주 베토벤을 찾아왔어요. 베토벤. 빠바바밤. 왜 양주 베토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?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아요. 닮으셨다고요? 좋아요. 안 보여주시는데? 네. 오! 나 헤어스타일! 어머! 오. 비슷해. 어떤 아주머니가 어머 진짜요? 저기 베토벤 닮은 아저씨 그렇게 우연히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베토벤 된 거예요. 이야 진짜 그러네요. 와 오늘 아니지? 아 오늘 까먹어야 되는데 안 까먹었어. 저희는 양주에서 농약 없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훈길 소매자예요. 안녕하세요. 아우 흰머리가 아주 매력적이지. 네. 예. 농약이 없는 아 오이. 달도 날마다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잖아요. 그쵸. 생물도 언제나 똑같은 크기로만 매달리질 않습니다. 그게 정상인데 보통 사람들은 구부러진 오이가 나왔다고 이걸 처방을 해서 피게 한다고 그러고 온갖 또 연구를 하죠. 나는 자연을 순응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지. 그거 먹어봤던 거 아니야? 진짜 왔어요. 맛있어요 저 오이. 오 예. 맛있어? 알아.